종일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무더위는 다소 누그러진 듯한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중북부 지역에서도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선 모레까지 50에서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밤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장기간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 안팎에 그치며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달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겠습니다. 만조시각을 잘 확인하셔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에는 태풍의 발생과 진로에 따라서 날씨가 유동적일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